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 문제가 뭐냐면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심각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심각하게 많아졌습니다. 경찰 그 조사에 의하면요. 2015년도에 전국의 그 폭력범 중에서요. 42%가요. 분노가 조절되지 않아가지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그 우발적 범죄였다고 합니다. 42%가.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가게에 화가 난다고 차를 가지고 돌진을 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가서 사람을 죽입니다. 고속도로 운전하는데요. 자신의 운전을 방해했다고요. 가서 보복 운전하고요. 내린 운전자를 차로 가서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뭐냐면 관리되지 않은 분노 때문입니다. 자신의 분노가 조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관리되지 않은 분노는요, 우리 인생을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을 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분노가 조절이 되십니까? 분노가 잘 조절이 돼요? 아니면, 야, 내가 이러다가 진짜 한번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이런 그 경계선에 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얼마나 분노를 잘 조절하고 있는지 분노 조절 장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나한테 해당되는 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9가지 중에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바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체크하면 됩니다. 예. 체크해 보세요.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바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 생각 많이 하면 야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누구인지. 했어요? 자. 나는 4개 이하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아유, 아주 건강한 우리 친구들입니다. 예. 4개가 난 넘었다. 4개 넘었다. 이분들은 지금 분노지수가 좀 높은 편입니다. 4개부터는 분노지수가 좀 높은 편이에요. 7개에서 8개 사이면요, 심각한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9번을 체크했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나 9번 체크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9번 체크. 예. 어제 저희 교육자들이 한번 해봤거든요. 9개 중에 8개를 체크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9번을 체크하셨어요. 이야, 우리 조용준 전사님. 저는 자나깨나 우리 조용준 선생님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조용준 선생님. 예. 자, 우리 조용준 선생님 캠퍼스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언제 가장 화가 나세요? 여러분 언제 화가 났었습니까? 30분이나 일찍 나왔는데 버스가 안 나와가지고 지각하게 됐을 때, 지하철 열나 달려가는데 내 앞에서 문이 딱 닫혔을 때, 아, 그때 짜증나죠? 가까운 친구, 믿었던 친구에서 내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을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내 약점을 친구들에게 농담거리로 던지고 소문을 퍼뜨리고, 믿었던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 뒤통수 치고, 부모님만 여러분 계속 잔소리하고, 너왜 그렇게 생겨먹었냐고 막. 그때 이런 화나죠? 저는 언제 화가 많이 나나 생각해 봤더니요. 그 운전하는데 깜빡이 안 켜고 막 매너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 있죠. 가서 진짜 죽이고 싶어요. 네, 죽이고 싶은 충동이 느껴져요. 근데 주님이 그런 저를 아시고 마티즈를 타고 다니게 하십니다. 분노할 수 없게, 복수할 수 없도록. 저는 도로의 평화주의자입니다. 저는 모든 전국민이 마티즈를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화를 일으킬 수 없고 화를 낼 수도 없는. 예.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이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합리적이고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이 분노를 처리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화를 내는 원인이 뭔지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화가 나는지. 여러분, 이거 왜 화가 나는지 아세요? 4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10절. 4절에, 에이, 그래. 4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만나의 모양은 가시와 같고 그 빛깔은 부돌라와 같았다. 백성이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찍고 냄비에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 맛과 같았다. 밤이 되어 진의 이슬이 내릴 때면 만나도 그 위에 내리곤 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각 족속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본문에 보니까 모세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걱정이 태산 같았다 이렇게 됐거든요. 원어에는 모세가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왜 화가 났느냐?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는 데는요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내적인 요인은요 뭐냐면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여유가 없을 때,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의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요 주변 사람들이 불평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명 무경하는 것도 힘들죠. 모세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을 이끌고 가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여러분 뒷부분에 나오는데 모세의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너무 마음의 여유가 없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평을 합니다. 적당히 불평하는 게 아니고 울면서 불평을 해요. 울면서. 여러분 모건들이 와가지고 울면서 막 여러분들에게 막 짜증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당신이 막 목양 제대로 하는 거 맞냐고 막 말씀의 꼴이 이게 뭐냐고 막 이제 지겹다고 네가 막 설교하는 거 이제 좀 제대로 좀 해주라고. 이 이전 목자는 뭐 엄청 말씀 잘 해줬는데 넌 뭐냐고 지금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공감이 되죠? 모세의 짜증이, 모세의 분노 공감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이제 겨우 3일 됐어요. 3일 이제 조금 지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영원하지도 않아요. 지금 가나안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곧 가나안 도착합니다. 먼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잠깐의 과정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불평도 습관입니다. 맞아. 예. 나는 아니고 다른 인간들이 그래.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 인간들이 진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을 때도 불평했어요. 그때도 3일 만에 불평했거든요.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불평을 했어요. 지금 시내산 출발한 지 3일 만에 불평합니다. 불평도 습관입니다. 불평도요.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불평할 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요. 불평, 불만 항상 주동자들이 있어요. 주동자. 주동자들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섞여 살던 무리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섞여 살던 무리들이.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요. 불량한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표현이 더 맞아요. 그냥 섞여 있는 외국인들이 아니고요. 불량한 사람들. 이 불량한 사람들이 뭘 마음에 품었죠? 욕심,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럼 항상 불평과 불만은요. 욕심에서 생깁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만족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항상 더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오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러면서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평에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이 불량자들이, 불량한 사람들이 욕심을 풀고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다 울면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전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평했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 만나만 먹어야 되냐고. 우리도 언제 고기 먹을 수 있냐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따라 놓았는데 이집트 노예로 있을 때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고. 그때는 뭐 고기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뭐 이것저것 많이 먹었는데 이게 뭐냐고. 이 만나. 왜 더럽게 만나 없네 만나. 죄송합니다. 계속 만나면 먹으니까 이게 뭐냐고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노예로 있을 때 뭐가 좋았어요? 좋았어요? 엄청 개고생했거든요. 엄청 노역에 시달리면서 고통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지금을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목원들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요. 옛날 목자 생각하면서 불평하게 돼 있어요. 옛날 목자가 엄청 또라이였을 수 있어요. 그래도요 지나면 항상 그 사람 좋은 것만 생각하고요 생각나고 지금 목자 안 좋은 것만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야. 이런 모세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지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들 모세가 차라리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불평하면 그래도 나아요.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데 불평하면 그래 내가 좀 더 다시 정신 차리고 노력해보자. 그래 내가 대충대충 했었지. 그럼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거든.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불평하면요. 그때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95점 맞아왔는데 엄마가 야 이거 하나 왜 틀렸냐고. 그러면 진짜 완전 아웃이죠. 예, 엄마 아웃. 뭐. 예. 무슨 신천지 아웃도 아니고 엄마 아웃. 아니 그런 거거든요. 이런 모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자기도 좀 나름대로 잘해보겠다고 애쓰면서 1년이 넘는 시간을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출발한 지 겨우 3일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못 참고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울며 불며 지금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럼 스위스 심리학자인 쉐러와 독일의 심리학자인 월부트가요. 전 세계 37개 나라의 대학생들 2,921명을 대상으로 7가지 그 감정을 느끼는 그 원인을 조사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분노를 일으키는 분노의 그 원인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유발된 불쾌하고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느끼는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또 호주 심리학자인 피트니스가요. 호주에 있는 직장인들 175명을 대상으로 언제 화가 나는지 조사했는데요. 사람들이 화를 내는 그 원인의 다섯 가지가 큰 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을 때 이게 44%라고 합니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혼났을 때 그때 화나죠. 열심히 일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동료에 비해서 과중한 업무가 부과될 때 그때 사람들이 화가 난답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억울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억울한 대우를 받았을 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알아주지 않고 불평했을 때 그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화가 났어요? 여러분 언제 화가 나십니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모건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고 불평할 때 그때 억울하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목자니까 차마 티는 못 내지만 화나지 않습니까? 동생하고 싸웠는데 엄마가 무조건 동생 편만 들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슨 뭐 보험회사에서 뭐예요 그냥 무조건 나만 혼내고 네가 잘못했다고 그럼 그때 화나지 않습니까? 너무 할 일, 나도 너무 할 일이 많고 바빠 죽겠는데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 나한테 불평할 때 그 수고를 전혀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럼 그때 화나죠. 저도 가끔 제 사랑하는 아내가 마누라로 보일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 제가 되게 사랑하는 아내인데요. 어떨 때 이제 마누라예요. 마누라. 지난주에 제가 진짜 엄청 열심히 사역을 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갔지만 또 남은 진액을 쏟아서 열심히 집안일을 도왔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늦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피곤한데도 그래도 막 열심히 하는데요. 와이프가 이렇게 불평하니까요. 갑자기 막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조영준 님이 좋아하는 그 UFC를 우리 집에서 라이브로 생중계할 뻔했었어요. 진짜. 막 장난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었어요. 막 진짜 큰일 날 뻔했었죠. 억울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억울할 때 우리가 화가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여유도 없고 또 사람들이 불평할 때 우리가 화가 나는데 그럼 우리가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가 안 나면 좋겠지만 우리가 내 마음의 여유를 평소에 잘 조절해 놓고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하면 좋겠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항상 그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사람들은요 화가 나면 보이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화가 났을 때 그냥 혼자 꼭 참는 거예요. 주로 뭐 이렇게 임태경 전사님, 김대현 전사님 뭐 이런 분들이시죠. 이런 분들은 화가 나도 꼭 참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꼭 참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마음에 화병 생깁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요. 숨도 그냥 잘 안 쉬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명치에 뭔가 딱 걸린 것 같고 막 밥맛도 사라지고 심해지면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 그만두고 싶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화는 나는데 밥맛은 좋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신종합병이에요. 신종합병. 화는 나는데 밥맛은 좋아요. 하여튼 원래는 식욕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기 자신을 다 파괴합니다. 화를 참으면 자기 자신을 다 파괴해요. 내 삶이 다 망가져요. 화가 났는데 그걸 참잖아요. 그럼 직장이 가기가 싫어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목자도 막 하기 싫어져요. 교회도 오기 싫어지고. 화가 났는데 참으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상태가. 참아서 그래. 참아서. 또 어떤 그 반응이 있냐면
화가 날 때요, 상대방을 향해서 화를 다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뭐 조용준 전사님, 뭐 권용찬 전사 이런 분들 항상 분노 게이지가 항상 올라가 있죠. 예, 우리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두 분 전사님들 항상 눈에 불이 있어요. 불 눈이 빨개요 항상. 예, 오늘 아침에도 왔는데 제가 그냥 퇴근하라고 했어요. 아침에 출근해 눈이 빨개, 빨리 퇴근하시라고 그냥. 우리 홍순혁 전사님, 우리 권용찬 전사님, 조용준 전사님 빨리 퇴근하시라고. 예, 항상 분노 게이지가 항상 화가 나 있죠. 건드리면 다 죽는다 이런 표정이에요. 저도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지금 방을 옮길까 저쪽으로 막 그런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화를 쏟아내는 사람들. 근데 화를 쏟아내는 것도 두 종류예요. 직접적으로 막 말로 폭력적으로 막 상대방을 향해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수동 공격이라고 하거든요. 직접 화를 내지 않는데요. 같이 대화하고 나면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은근히 화가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뭐라고 꼬집어서 얘기는 못하겠는데 얘기하고 나면 뭔가 찜찜해. 뭔가 손해본 것 같고. 이게 수동 공격이에요. 직접 공격 못하니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수동 공격하는 거거든요. 막 약속에 은근히 막 오미식 늦게 오고 막. 전화 카톡 확인했는데 바로 대답 안 해주고 막 기다렸다 대답하고 이게 수동공격 사람 열받게 하는 거거든요. 살살 열받게 해요. 또 대답을 안 하지는 않아요. 이게 대답을 하니까 뭐라고는 못하겠는데 살짝 늦게 하는 거죠. 짜증은 일으키고 이 수동공격 직접 공격하는 스타일이 있고 수동공격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관계가 다 깨집니다. 사람들 상처 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화 내는 사람들은요 주로 어떻게 반응하냐면 꼭 화내고 나서 후회해요. 그리고 죄책감 느껴요. 여러분 어떤 스타일인지 1번 스타일, 2번 스타일. 근데 여러분 1번이든 2번이든요 결국은 다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나를 망가뜨리든지 상대방을 망가뜨리든지 관계를 망가뜨리든지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면 다 망가뜨려집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요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6절 적을 하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분노라는 그 감정 자체가 무조건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를 느낄 수 있어요. 분노를 느꼈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분노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가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잘 다스리느냐? 이런 모세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죠? 화를 꼭 참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가서 화를 쏟아내지도 않았어요. 화를 풀기는 푸는데 어떻게 풀었냐면요. 하나님께 기도로 풉니다. 이게 중요해요. 화는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화는 기도로 풀어야 돼요. 모세가 화가 나도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기도합니다. 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화를 일으키는, 화가 날 때요. 화를 일으키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근데 호르몬은요. 이 전문가들이 15초가 지나면 사그라진대요. 이 화를 일으키는 호르몬이 15초만 참잖아요. 그럼 그 호르몬이 수그러든다. 그 15초를 견디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15초를 못 견디고 쏟아내면 이제 그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 어떻게 했어요? 그 15초를 견뎌냈어요. 어떻게? 바로 기도했어요. 사람에게 바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기도합니다. 이런 화가 나면요.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즉각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근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죠? 11절에서 15절 한번 봅시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11절에서 15절. 시작.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들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들을 제가 백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들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들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냐고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짐을 무겁게 지우시냐고 내가 얘네들 부모냐고 내가 얘네들 낳냐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의 욕을 다 들어줄 수 있냐고 지금 저 너무 힘들다고 지쳤다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저 너무 열받는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지금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느껴지시죠? 리더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때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활을 쏟아낸 것이 아니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정직하게 기도했어요.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가식적으로 한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직한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요. 화가 난다고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 진짜 저 열받네요. 진짜 주님. 주님 진짜 저 화가 납니다. 주님.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주님. 얘기하셔야 돼요. 아, 주님. 주님은 좋은 분이시죠. 뭐 이렇게 뭐. 막 속에서 막 불을 끌어올리는데 막 주님은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런 갈증으로 하는 기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정말 화가 나는데 정말 죄를 용서합니다. 이런 용서도 안 되는데 용서하는 그런 그거 하지 마세요. 용서 안 되는데 용서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가식적인 거예요. 용서는 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용서하는 그 과정을 잘 거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용서한다고 말 한마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용서 안 되는데 용서한다고 말하고 기도하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 그 사람 만나면 용서가 되면 그냥 화가 안 나야 되는데요. 주님 제가 용서했습니다. 근데 용서의 과정은 안 거치고 그냥 용서했습니다. 말 한마디 끝내잖아요. 그 사람 보면 더 열받아요. 이해되세요? 정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그 모세가 그렇게 정직하게 막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허허 이거 봐라. 네가 지금 나한테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하셨는지 16절부터 20절입니다. 16절부터 20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눠주어서 백성을 돌보는 짐을 그들에게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맞이하여야 하니 너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려냐.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나 주에게 들렸다. 이제 나 주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하루만 먹고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틀도 아니오. 닷새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스무 날 동안만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먹기 싫을 때까지 출곧. 우리 주님 스케일 엄청나죠? 주님 성격 있어요?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나? 숫대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대안을 얘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책을 주십니다. 기도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야 내가 먹여줄 거야. 걔네들 입에 단면하게 한번 내 고기 한번 먹여줄게. 고기 뷔페로다가 30일간 한번 해보자. 근데 그 얘기 듣고 모세가 어때요? 납득이 안 돼. 말이 되는 소리냐고. 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씀 보니까 뭐래? 아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에어로나면 200만 명이라고. 이 많은 사람들 한 달 동안 어디서 고기를 먹이냐고. 아 주님 좀 제발 적당히 좀 하시라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냐고. 모세가 그런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주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에 잘 안 들어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내 귀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이. 근데 그래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그 상황에서 또 기도했어요. 우리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주시잖아요. 내 마음 안 들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해버려요. 거기서 끝내요. 그냥 찜찜함이 남은데 그냥 뭐 적당히 하고 말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찜찜함이 있을 때 다시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 말이 되는 소리냐고. 아 응답 줬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계속 기도합니다. 자기 마음이 다 풀릴 때까지 기도해요. 모세의 마음이 다 풀릴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마음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나서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데 그냥 포기해버리고 적당히 그냥 참고 넘어가고 그러면 화가 안 풀려요. 분노가 안 풀립니다. 적당히 넘기면 안 돼요. 대충 주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냥 적당히 넘기지 뭐 내가 여기서 뭐 더 얘기해봤자 뭐 그렇게 모세는 하지 다시 나와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신의 마음이 확실하게 다 풀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반복해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끝까지 다 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다 들어주시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마음인지 아시고요. 그 마음이 다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야, 내가 말했는데 안 들어?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기도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즉각적으로 기도하고요. 솔직하게 기도하고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엄청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엄청 좀 누가 저를 열받게 했었어요. 조용준 선생님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조용준 선생님은 저에게 화를 내도 저를 화를 나게 하지는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요. 제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안 풀려. 그래도 계속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제 마음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진짜 너무 화가 난다고. 열받는다고. 목사 화낼 수도 없고. 아, 지금 너무 힘들다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 야, 네가 되게 많이 속상하겠다. 네가 되게 많이 속상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근데 너 지금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 뭐 그 사람이 너에게 잘해줬던 거, 고마웠던 거 있잖아.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 그 얘기 하시는데요. 솔직히 제 마음에 그 응답이 싫었어요. 아니,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사람이 나 열받겠는데. 내가 뭐 고마운 것까지 또 생각해야 돼? 막 그러면서 이제 좀 기도하는데도 기분이 별로였어요. 마음이 안 편했는데. 그래도 주님이 조용히 저를 가만히 쳐다보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뭔가 되게 쎄한 느낌. 뭔가 쎄하면서 그냥 주님이 가만히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너 자신을 좀 돌아봐라. 이런 느낌으로 저를 쎄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고마운 게 뭐가 있나 생각하는데요. 또 고마운 게 있더라고요. 전 그게 더 열받았습니다. 고마운 게 없어야 되는데 또 고마운 게 있어요. 또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야, 고마운 거 생각하라고 해서 막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도 한번 고마운 거 생각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 사람 얼굴도 쳐다보기 싫었는데요. 그냥 기도관한테 제 마음이 풀려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는데 불쌍하게 보였어요. 목양하면서 화날 때 있습니다. 애들이 전화도 안 받고 카톡 일이 사라졌는데 답장도 없고 근데 페북에는 또 맛있는 거 처먹은 사진 또 올리고 엄청 열받거든요. 진짜 어떨 때 총으로 쏘고 싶죠. 빨리 법안 통과해야 돼요. 총기 소유 자유화. 우리 목자들이 하나씩 다 지급해주고 막 목자 임명식 할 때 총 하나씩 다 지급해줘야 돼요. 진짜 마음 같아서 진짜 다 막 쏟아내고 싶거든요. 막 카톡에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해본 적 있죠? 열받아가지고 카톡 막 썼다가 전송 안 누르고 그냥 삭제했던 그때 있죠? 좀 잘하신 거예요. 마음 같으면 진짜 쏟아내고 싶을 때 있는데요. 화가 난다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사람에게 다 쏟아내면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혼자 꼭 참으란 얘기도 아닙니다. 이런 화가 나면요.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 풀릴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정직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옆 사람에게 분노는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화가 났을 때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내 마음만 풀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풀어지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기도하면요. 화가 났을 때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70명의 리더를 불러 모으고 장막에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두 사람이 안 나오죠. 엘닷과 메닷이 장막에서 안 나옵니다. 엘닷과 메닷이 장막에서 안 나와요. 그러다 나중에 거기서 예언을 하게 되면 들켰어요. 그래서 사람이 와서 고자질을 하죠. 저기 안 나온 인간 두 명 있다고 저기서 지금 예언한다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요. 화를 냅니다. 여호수아가 화를 내요. 28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29절. 그러자 젊었을 때부터 모세 곁에서 모셔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서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이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얘네들 빨리 이렇게 둘 거냐고, 이렇게 두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모세가 지금 뭐라고 해요? 야,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대신 화내는 거 내가 알겠는데 괜찮아. 네가 나를 대신 화내는 거 아는 괜찮아. 나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다 영을 부어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예언자가 됐으면 좋겠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서 죽여달라고 했었거든요, 모세가. 화가 나서 죽여달라고. 근데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다 풀려가지고요.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에게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되게 부드럽게 대해줍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없지 않아요? 그럼 작은 일도 화가 나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요, 화가 날 일도 용서가 됩니다. 근데 그런 모세를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냐면, 바로 뒷장 12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 겸손함 같은 뜻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같은 단어예요. 나는, 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요, 야,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칭찬 들어요. 여러분,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열받아가지고 돌로 사람 쳐죽였던 애거든요. 분노조절 장애가 있었던 애예요. 근데 하나님께, 야, 얘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분노조절은요, 기질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요, 타고난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 나는 뭐 성격이, 나는 뭐 다혈질에서 화내, 그렇지 않아요. 돌로 쳐 죽였던 모세를 기도가 가장 온유한 삶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세요. 31절 한번 봅시다. 31절 시작.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을 빙 둘러 이쪽으로 하룻길을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시어 땅 위로 두 자쯤 쌓이게 하셨다. 사방으로 하룻길은요, 가로 세로 24km예요. 가로 24km, 세로 24km. 거기에 두 규는 뭐냐면 90cm예요. 90cm. 24km, 가로 세로 24km 높이 90cm짜리 고기 피자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스케일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하나님 스케일 엄청납니다. 모세가 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했는데 주님이요, 바람 한번 불어가지고요, 사방 24km로요, 메추라기 90cm 쌓이게 쏟아주셨어요. 어디 한번 먹고 죽어봐라. 여러분, 모세가 열받는다고요, 백성들의 화를 확 쏟아냈잖아요. 그럼 모세의 리더십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화가 나는 그 상황이 내 삶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요, 그 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열받을 때 있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을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멘? 모세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 모세가 한번 해봐야, 메추라기 잡아봤자 뭐 하루 종일 해봐야 몇 마리 잡겠어요. 물론 또 그때 축사해가지고 오병의 기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세 기도했더니 바람 한번 불어가지고, 모세가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바람 한번 불어가지고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을 화나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직접 심판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통쾌했어요. 묵상하는데 할렐루야! 막 이게 됐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어떤 사람도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심판할 수 있냐고 하는데 저는 걔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열받았는데 걔는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모세의 입장이 돼봤으면 이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거예요. 근데 모세의 입장에 공감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심판하시지? 그러거든요. 모세의 입장이 안 돼봐서 그래요. 모세 입장이 돼보면요, 하나님 심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시지? 이런 애들 보면요, 진짜 자기 삶에 이런 일이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복수해요. 자기가 복수. 받은 것보다 항상 받은 것만큼 주죠. 우리가 받은 것만큼 줍니까? 아니에요. 받은 거에 하나 더 얹어서 주세요. 우리는 항상 이자의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받은 대로만 안 줘요. 이자를 얹어서 더 줍니다. 복수하죠.
그럼 여호와께서 32절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34절 시작. 백성들이 일어나 바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이튿날도 온종일 매출하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은 열 호매를 모았다. 그들은 그것을 진 주변에 널어놓았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백성에게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할렐루야. 욕심 많은 인간들 주님이 치셨습니다. 여기 보면 기브롯 핫다와 핫다와 이게 무슨 욕심의 무덤 이런 뜻이에요. 욕심의 무덤. 욕심을 냈던 그 백성들 있죠. 욕심 때문에 불평했던 그 사람들 있죠. 열받게 했었던 그 사람들, 백성을 주동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리자 어떻게 해요? 막 걷어모았대요. 막 엄청. 그걸 보고 주님이 심판한 거예요. 욕심 부리면서 불평했던 그 사람들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세요. 모세가 그 사람들 직접 심판하려고 했으면요,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들 하나님 직접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화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사람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나 한 사람을 잘 핸들링하는 거예요. 내가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내가 분노를 쏟아내지 않도록, 내 분노에 눌리지 않도록 나를 잘 기도 가운데 핸들링하는 거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도록 두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억울한 거 안 듣고 계시고 못 보고 계신 것 같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마지막으로 1절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진노하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들한테 막 짜증내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더 크게 화내시고 더 크게 심판하십니다. 직접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열받았을 때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열받아가지고 막 우레를 쏟아내셨나요? 막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한번 내려왔다고 다시 올라가셨나요? 아, 그래? 알았어. 내려와. 그리고 다시 올라가셨나요? 안 그러셨어요. 그 조롱과 수치와 멸시 속에서 주님 얼마든지 화가 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떻게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지금 저들 불쌍히 여겨달라. 지금 저들 용서해달라. 이게 영성입니다. 진짜 영성은요, 분노를 복수로 푸는 것이 아니고요, 분노를 용서로 푸는 거예요. 그냥 용서한다고 말 한마디 한 게 아니고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풀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제 분노를 어떻게 풀 거예요? 기도하십시다.